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8번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8번의 제목만 잠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행하신 예수님, 은혜를 지속하신 예수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은혜로 새롭게 하신 예수님, 은혜로 자유를 주신 예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또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예수님, 은혜로 성숙하게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교를 듣고 알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이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 또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사역을 함축하는 이름, 이런 칭호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죠. 당연히 예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더 잘 믿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전후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게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에게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름을 알려주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첫 번째로 아들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아들의 이름 예수는요,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해 줬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또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아예 천사 이름이 없습니다. 주의 사자라고만 말했는데 이 우리말 번역은 주의 사자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 원문을 보면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 사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또 사람에게 전달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내용, 그 말씀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그리고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라고 지으라고 말했다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죠. 즉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을 천사가 전달했을 뿐입니다.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똑같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이제 그 이름을 지으려면 부모가 서로 상의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 이런 이름이 좋다? 또 저런 이름이 좋다? 뭐 서로 의논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아, 이 이름이 더 좋아! 라고 서로 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으니까 뭐 의논하고 할 것 없습니다. 그냥 예수 하고 지으면 됩니다. 이름에 관해서 어떤 이름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요 뭐 어떤 이름이 좋은지 그 이름만 보면 아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대충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 옛자 이름이 들어간 게 많습니다. 예림이, 뭐 예보니, 예준이 뭐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부모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좀 하자 들어간 이름도 많습니다. 하영이, 그 다음에 하경이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아마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이름 보면 그 부모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부모는요 천사가 일러준 대로 당연하게 예수라고 이름만 지으면 됩니다. 이름을 짓는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이고 저도요 우리 애 낳을 때 이름 짓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한자 옥변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 탁 지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신 사례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례였는데 그 이름을 또 사라로 바꿔주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딸 이름이 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보고 사라로 지었죠. 물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세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람 시절의 아내 이름이 사례였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다음에 그의 이름대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야곱에게 너 이름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살짝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겼다. 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름 대부분 부모가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로 보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계획, 그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에 내가 참여한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 직장 안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딱 선발되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아주 훌륭하게 완성하면요. 보너스를 받습니다. 또 고과 점수를 잘 받아서 승진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회사를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쁜가. 이 우리 안에 영적 자부심,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천사는 예수의 이름의 뜻을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구원자인데 그 세 가지 의미, 백성, 또 죄,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백성은요, 같은 나라 국민을 말합니다. 즉 혈통이 같은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 인류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때는 자기 혼자 건사하기도 힘드는데요. 지역 주민과 국민 나아가 세계인과 전 인류에게 유익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전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전 인류 안에 그 백성 안에 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유 요즘 이제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어디 뭐 해수욕장 가기도 그렇고 또 수영장 가기도 그렇고 그런데요 지방자치단체들 또 동네마다요 동네 공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막 수영하고 놀도록 하는데 마침 또 우리 집 앞에 나가면 뭐 큰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공터를 만들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성북구에서 그냥 커다란 풀장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들어갔는데 제가 어제 오전 한 10시쯤 나가서 이제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나갔는데 웬걸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고 뜨거운지 그 안에 10시쯤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안전에 위험이 되니까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저 성북촌으로 가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는 그렇구나 라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요 앞에 바로 이 건너면 그 어르신들이 이 운동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2단지 205동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 번삼동 동네 사람들이 수영장을 또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어제 하루만 운영하는 수영장을 만들어놨는데요. 그 보니까 수영장 문에 물을 대야 되는데 이 물을 어디서 대겠습니까? 소방서에 이제 문의해서 여기 물을 좀 대달라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난색을 표하더래요. 그 물 다 빼고 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돗물도 마르고 또 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수도꼭지 그 근처에 있는 수도꼭지 두 개를 가지고 물을 받는데 토요일 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물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 동네에서 일하시는 그 약간 연세가 드시는 할머니 두 분이 그 물 받는데 12시간을 지키고 앉아 계셨대요.
이게 이 동네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인 거예요. 야, 그분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한 60여 명이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이 동네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아이들 안전하게 수영하도록, 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앞에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여기는 이 동네 아이들, 오고 싶은 아이들 다 와도요, 수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수영하러 들어가는데도요, 못 들어가면 아쉬워요.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큰 교회 다닌다, 작은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 이거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는요, 그 예수 이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상이 곧 백성입니다. 백성이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혜택은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 이름의 혜택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을 이루고요, 백성이 더 커져서 확대되어서 인류, 세상을 이룹니다. 즉, 예수 이름의 혜택이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예수 이름의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거죠. 독생자의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믿음의 사람이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혜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혜택을 어떻게 주시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거기다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의 혜택,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은요, 죄를 용서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은 이른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또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유익도 안 끼치고 해악도 안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유익을 끼쳐야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덕분에, 나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을 행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우리를 못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나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어떻게든 죄를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죄를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걸 영적 고뇌라고 말합니다. 고뇌.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무언가 물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수도자가 되면 또 수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고 또 죄의식에서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수도사가 된 이후에 이 율법의 큰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아 내가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 웬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렇게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죄성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을 벌려고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돈이 안 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려고 누구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죄를 없애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니까요. 그분은 이름대로 사셨고 이름값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름값 하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 영원토록 영광받는 이름, 영원토록 찬양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처럼 죄인들의 구원자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였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식사자리에 세리가 있고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라, 저 사람이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하네. 원래 그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왔냐?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가면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누구야? 내가 너 몰라.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이고, 오, 너 알아. 아, 반가워. 아, 잘 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이게 내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육신의 조상 다윗이 가졌던 왕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 왕권은 지상의 권력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주시는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왕권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죄의 세상에 사는 죄악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십니다. 잠시 내가 순종할 때는 다스려 주시고 내 믿음이 식어질 때는 다스리지 않는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아이는요 와서 우리가 잠시 우리 집 손님으로 오면 그냥 아들처럼 대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 아들은요 밖에 나가 있어도 내 아들이에요. 밖에 나가 사고 쳐도 내 아들이고요, 집에 들어오면 어 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의 집 아들이 갑자기 불쑥 들어오면 너 뭐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들과 아들이 아닌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한결같이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삼아주시니 한결같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다고 진짜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아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아버지 마음에 흡족해야, 그래야 용돈이라도 좀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보고 선언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반신 장애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전 세계 교회에 퍼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이죠. 루터는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됨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이름은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을 다스리고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제가 유인물로 그 덴마크의 정치가 그룬투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시 유인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 젊어서 참 교만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성령의 체험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승자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하고 승자가 사퇴하는 바람에 시의회 의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룬트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러 가고요, 교육에 몸을 바치고 이런 일이 생겨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덴마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부심을 가지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믿음의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예수 이름 믿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정하시고 저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을 진실로 사랑해 주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정하신 섭리와 경륜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과 백성에게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의 입과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저희에게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고민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번거로운 생각으로 괴로워할 때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여러 생각이 정리되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혼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곳에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정의와 공평이 편만하게 퍼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사람에게 오직 구원자이신 아들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